팬들과도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음악들을 준비해서 공연할 예정이라 굉장히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장기 공연으로 준비를 했어요. 재밌는 점은 처음에 노래가 나왔을 때 그 곡이 어떤 노래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편곡 작업하면서 이 노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편곡을 해서 새로운 기분이었거든요. 편곡이 줄 수 있는 재미를 그냥 일반 관객분들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어쿠스틱 악기에 맞는 방향의 편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캐치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하나가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작업이 재밌게 느껴지고 새롭고 아주 즐겁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각자 해야 될 역할을 그대로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하고 음악에 충실해서 하다 보니까 좋게 들리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녹음되지 않은 단 두 곡의 곡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두 곡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들이 그리는 그 표현력의 세계가 음악을 많이 해오던 사람이나 아니면 해왔던 사람들이 걸어갈 비슷한 행보를 걷지 않았다는 데 있거든요. 어쿠스틱으로 편곡했을 때 약간의 저도 기대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기대감을 줄 줄은 몰랐어요. 공연 자체가 저희한테도 새롭고 신선한 작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재밌으면 보고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공연 저희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공연인 것 같아요. 전 곡이 다 편곡이 된 상태로 공연을 하게 되긴 해요. 어쿠스틱한 음악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편하게 부를 수가 있어서 딱히 어쿠스틱에 맞게 목소리를 구현을 한다기보다는 멤버들 더 잘 받쳐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미세한 차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아마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부신 빛의 파도 속에서
숨을 쉰다 눈부신 빛의 파도가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 I'm in the ocean of light 내 꿈이 춤을 춘다 거대한 빛의 파도가 속에서 난 다시 태어나고 있어 In the ocean of light